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그런 작품에서 이제 플롯이라 그러죠. 이제 그 줄거리 내지는 뭐 구조,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뭐 드라마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기록해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제 우리 출애굽기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잘볼수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바로에게 바로가 이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전해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뭐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또 하나의 플롯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제 곳곳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뭐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능력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써 뭐 사람은 사실 어리석어서 감추어져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또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알수 없는 게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이제 말씀도 계시도 말씀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구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도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뭐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그러한 중요한 플롯이 존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뭐 사실 꼼짝도 안 하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최고의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고대 이집트는 문명이나 모든 그 국가의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우를 나라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한 또 신으로 추앙받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바로인데 이제 그 앞에 가서 더더군다나 무슨 뭐 세력이 큰 거기에 아우를 만한 어떤 나라의 대표가 가서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가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콧방귀도 안 뀌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하면서 응대를 하면서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을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조금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집트 고대 이집트 하면은 건축물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뭐 이러한 이 건축물들 뭐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크고 무겁고 웅장한 그러한 건물들 어떻게 만들었는가 참 신기할 정도로 참이 건축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건축을 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꽤 많은 60만 남자 장정마 우리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그죠? 여러분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한 사람 인건비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로 했던 것들이 이제 건축을 하려면 뭡니까?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벽돌을 굽는 일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 테베라는 그 애굽의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벽화 같은 것이 그려져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동굴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노예들이 벽돌을 만드는 과정을 그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쪽에는 이제 물을 길어다가 흙을 반죽하는 이제 벽돌을 만들려면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마치 무슨 밀가루 반죽하듯이 흙을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림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반죽한 그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진흙 덩어리를 틀에다가 이제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돌 모양의 틀에 틀 모양에다가 붙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것을 이제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햇빛 같은데 뭐 구웠는지 모르겠지만 햇빛 같은데 말려야겠죠. 이제 말리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 벽돌을 날라서 건축 현장까지 옮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그림들이 쭉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러한 그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 우리 이제 개역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여기 이제 감독과 간역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록원이라고 했는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자기 이제 애굽 백성들을 감독으로 삼아서 그 밑에 이스라엘의 또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패장 여기 지난 개역성경처럼 아니면 십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애굽 사람들을 또 감독하게 하는 이런 약간 그 3단계 체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 그 패장을 이번 개역 개정에는 기록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고학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할당량이 있어요. 사람에게 몇 개의 이제 벽돌을 구워내야 되는가. 그래서 숫자가 원래 할당량이 있고 실제로 만든 그래서 기록원인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아마 이제 기록해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원이라고 아마 했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 벽돌을 구울 때도 그 안에 그냥 구우면 이렇게 확 깨져버리면 이제 부스러지거나 이제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집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집.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집은 다 공급해 주고 나머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하는 그것만 숫자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바로 생각에 지금 이 백성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조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찾아서 주어다가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만드는 숫자는 전과 동일해야 된다. 아 이거 일이 어려워진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벽돌만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집을 찾아다니는 자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추가하러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집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이제 얻을 수 있을 때가 이제 그때인데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게 아마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여기 곡초 그루터기. 그래서 곡초 그루터기를 막 캐다가 대신 이제 사용
함으로써 숫자를 막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여유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아마 그 할당된 그날에 할당된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 단면이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악화되어서 지금 집을 주던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스스로 공급해야 돼서 오히려 더 고된 노동 속에 되게 놓여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양상이 항상 거의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편안한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항상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렇고, 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우상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섬기는 그러한 뭐 풍요의 우상이라든지, 이제 형태는 다 다르죠. 뭐 바알과 아사라 형태로 올 때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뭐 오늘날 현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무슨 성공,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자녀가 잘 된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뭐 이러한,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보통 가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 항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시고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합니까? 뭐 사사시대 같은 데로 보면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좀 일시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려움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보통은 극단적인 형태로 갑니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 애굽에 내려오는 과정은 조금 달랐죠. 이제 요셉에 의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면서 살다가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니까 결국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는데, 결국 양상은 같습니다. 뭐냐면 이 바로는 사단이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이면 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세계 보면은 핍박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 나라가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북한 같은데 신앙의 자유가 없고 완전히 독재와 그런 억압 속에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종살이입니다. 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억압으로 일관되는 이 지금 바로의 그림이 정확히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때는 일단은 구도는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핍박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
뭐 로마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황제가 황제를 숭배를 강요하고 누가 주이냐? 우리 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님이시냐, 아니면 황제가 주인이냐, 가이사냐. 자, 이러한 이 도전이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뚜렷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라든지 뭐 이제 뭐 공산당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는 뭐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뭐 절할래? 신화 참배할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듯이 핍박이 뚜렷한 형태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뚜렷해요. 바로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거스리면서 즉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자, 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보면 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첫 번째로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물론 바로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자 누구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사장과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장차 너희들을 뭐 장차도 아닙니다 이제 그 곧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 재앙을 내려서 결국 구원해내는 바로 그 단계인데 들을 때는 다 끄덕끄덕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문제가 지금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왜 그들이 대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바로가 지금 집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더 어려운 일을 했으면 뭐 항의를 할래도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는 게 맞죠 통로를 일어나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제끼고 자기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주의 종, 당신의 종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종이고 바로가 주이고 바로가 왕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좀 봐달라고 근데 사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또 마귀의 본질이 그렇지만 마귀가 가서 봐달라 그러면 봐주나요? 봐주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일관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래서 호소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려면 원래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로가 막 아들을 다 뭐 날강에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누구를 주로 인정할 것인가 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가 자 이게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로를 이렇게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고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바로에게 굴복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17절에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뭐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를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래서 이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에도 뭐 이건 일반적인 사실 우리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병이 나서 뭐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약을 먹고 나야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낫기 전에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볼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몸이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낫는 과정 속에 느끼는 우리가 이 입장에서는 더 아픈 것처럼 아 이거 낫는 게 아니라 이거 더 나빠진다 악화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낫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죠. 분명히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싸움이 있어요. 투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또 느껴지는 바로는 어때요? 그럼 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네.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투쟁과 전쟁 속에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적이 무언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내가 정말 호소하고 나를 따라가야 될 주인이시고 또 누가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한번 나와서 간구했다가 아 이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러면은 엉뚱한 데 가서 세상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여기 우리 전형적으로 여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가 가서 전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 물론 아주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대략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뭐 호소할 게 있고 말할 게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앞서서 하면서 바로에게 오히려 굴종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혼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에 갈등이 있고 혼동이 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기에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만 모든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험의 때 어떠면서 견뎌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혼동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호소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을 바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다운 주인이시고 왕이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그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에게 호소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집에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니 사람의 본성이요 참 악해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예요. 공을 찾아요. 내가 이걸 잘해서 이런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잘한 거는 자기 탓이고, 뭐 탓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공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책임질 대상을 찾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타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범죄했는데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저 여자, 자기 아내를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는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는 피해자 내지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항상 이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탓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움 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깨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아직도 바로가 모든 전권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뭐 사람이 유능해 보이고 뭐 세상에 뭐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세력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르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의 정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 입술로 신앙 고백은 잘 하면서도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를 정말로 가지고 나가야 할 대상에게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지금 모세 때문에 이렇다, 너희들이 괜히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겉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 이러한 문제들, 이건 패런이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도 똑같은 패런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뭐 그때 잠깐 기뻐하죠. 홍해 잠깐 건널 때 뭐 춤을 추고 뭐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딱 사흘 지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쓴물, 마라의 쓴물 딱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원망을 보통은 보이는 대상에게 해요. 모세에게 항상 합니다. 그냥 모세가 아주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를. 그래서 자 바로 그러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뭐 편하고 좋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던 대로 벌어질 때야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탓하는가, 자 여기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변에 사람을 원망하는 건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주변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한 이 사람에게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려는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뭐 쓴물도 만나고 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면 그건 세상이 아니죠, 사실.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오히려 실망이 너무 커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더 중요해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환경이나 나에게 맡겨준 책임을 내가 지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망하려고 하는 이것은 결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게 사실 서곡이죠. 뭐 지금도 이제 아주 롱 히스토리가 이제 될 텐데,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하게 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 눈앞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대상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변치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미혹되고 현혹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하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